과탄산소자를 쓸 수 없는 옷이라니까요. 탈색 우리가 생각하면 보통 하얗게 탈색되잖아요. 나일론은 반대야. 누렇게 노랗게 탈색돼. 골프복은 특히 나일론의 폴리우레탄이라서 땀 흡수는 안 해. 기능성이야. 그래서 땀은 빨리 날아가. 기름은 더 빨리 흡수해. 그래서 빨리 노래지는 거야. 선크림, 화장품, 사람 기름. 그리고 특히 이염도 되게 잘 되더라고요. 이염 왜 잘 되냐면 이거는 색깔이 다르잖아요. 그럼 무조건 하나씩 빨아야 돼요. 나일론의 폴리우레탄은 출고 당시에는 염료가 안정적이었을지 몰라도 여러분이 입고 땀을 흘렸잖아. 기름을 흘렸잖아. 이 기름에 의해서 염료가 이동해. 그러니까 이런 옷에 이염이 되면은 세제를 쓰는 게 아니라 이런 거 옐로우리톤 같은 거 써서 이염을 제거하는 걸 제가 몇 번 보여드렸을 거예요. 우레탄 염료거든요. 그게 색깔이 같으면은 상관이 없어 빠는데. 근데 다른 거는 무조건 개별됐다가 철저하게 지켜줘라. 네, 네. 절대로. 그리고 다른 원료하고 빨면 안 돼. 나일론은 나일론끼리만. 오케이.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부활 세제를 발라만 줘. 이게 끝난 거야. 주로 있는 부위에. 예, 예, 예. 발라놓고 기다려. 기다렸다가 세탁하면 돼요. 자, 하나 끝났고. 벌써? 자, 이것도 나일론이지? 자, 이거 보면 요 카라 부분이 주로 드럽잖아요. 선크림 다 바르잖아요. 네. 골프 치는데 선크림 안 바르면은 어떻게 다 타버리지? 이것도 발라가지고 그냥 이렇게 방치해둔다. 이렇게 발라놨을 때 이런 배색 같은 데서 물을 빠지고 그러진 않을까요? 그러니까 배색이 있는 옷은 따로 둬야 돼요. 그리고 배색하고 흰색이 같이 세제에 젖는 일이 없도록 합니다. 겹치지 않도록 주의를 해라. 이런 거는 섬유가 아니기 때문에 괜찮은데 섬유끼리는 그렇게 두면 안 되죠. 배색 있는 거 조심해야 됩니다. 팔은 검정인데 몸판은 흰색 뭐 이런 거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목만 이렇게 하는 거야. 목만 살짝 발라서 이제 그렇죠. 젖지 않도록. 그다음에 스윙을 하면 이게 닿잖아. 내가 오른손잡이면 이렇게 할 테니까 오른팔에 선크림이 묻겠지. 그래서 오른팔을 잘 빼라. 오른팔에 뭐가 노란 게 묻었다. 그러면 옐로우리턴. 둘 중에 하나예요. 옐로우리턴 바르고 부활세제로 발라놨다가 해결하는 방법. 자, 이것도 끝났다. 요건 좀 심하네. 요거는 복합적이죠. 링은 땀이고 이거는 선크림이고 이거 검은 거는 기름이고 복합 다중이야. 그럴 때는 그냥 옐로우리턴을 여기다가 이렇게 뿌려가지고 자, 부활하고 섞어도 돼요. 이렇게 하면 어느 정도? 어느 정도 나갔죠? 오! 사라졌다. 자, 어느 정도 나간 거는 뭐냐면요. 네. 화장품하고 지금 선크림이 나간 거예요. 우와, 사라졌다. 그죠? 네. 근데 노래끼리한 거 안 나가지? 네네네. 요게 부활이 역할이에요. 먼저 옐로우리턴으로 얘네들 먼저 지워준 다음에 심한 거는 이렇게 지워주고 이것도 파운데이션이죠, 지금. 네. 선크림. 자, 요거 지우고. 자, 지금 형광색 올라오죠? 네. 형광색이 올라오는 건 선크림입니다. 이렇게 해서 헹궈줘. 이렇게 헹궈주면 돼요. 그냥 샤워기로 이렇게 헹궈줘. 그 다음은 마찬가지로 부활세제를 원액을 발라서 방치하는 겁니다. 이렇게 발라서 이제 지금 녹여주려고 그러는 게 변색된 여러분의 기름입니다. 네, 산화된 기름. 선크림은 산화하지 않아요. 그래요? 네, 여러분이 흘린 기름이, 땀이 산화하는 거거든.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발라놓으면 지들끼리 빈화를 해. 맨손으로 하면 안 됩니다. 저는 단련된 그 훈련된 전문가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고 불도장으로 단련된 손이다. 그렇죠. 네. 여러분은 장갑 끼고 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빈화가 일어나서 물 속에서 쉽게 쓸려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바뀌는 거죠. 비누가 물에 쓸려나가듯이 이렇게 쉽게 쓸려나가게 돼 있어요. 제가 세수를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씻어도 까맣습니다 원래. 이렇게 방치해두고 한 1시간 정도 후에 세탁을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A few moments later. 자, 이거 이렇게 넣고 부활세제 넣고 그냥 돌리는 거지. 원루 표준 끝. 간단하네요. 똑같아요 집이랑. 근데 다만 내 세제가 더 좋다는 것뿐. 골프복 빠른 거 자세하게 면밀하게. 내가 카라를 했으니까 카라를 네. 봐야겠지. 와, 깨끗하죠? 깨끗하다. 하얗게 나왔죠? 이게 아까 제일 더러웠던 거잖아? 깨끗하지? 오, 깨끗하네. 와, 과탄산소자를 안 썼는데도 이렇게 깨끗하게 될 수 있다. 아, 그렇게 말하면 안 돼. 과탄산소자를 쓸 수 없는 옷이라니까요. 아, 쓰면 안 된다. 나일론은 탈색된다고. 산화폐백제 탈색돼서 누런색으로 탈색된다고. 탈색 우리가 생각하면 보통 하얗게 탈색되잖아요. 나일론은 반대야. 누렇게, 노랗게 탈색돼. 나일론 옷에 과탄산소자를 쓰지 않는 게 포인트다. 세제만 갖고 이렇게 하얗게 나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진짜로. 새하얗게 나오잖아.